저렴한 창가비에 상품이 푸짐한 대회가 있다? 오늘은 뭔가 태극기 느낌이죠? 5월 5.18 비대면 그랜펀더에 이어서 아이런에서 주최하는 8월 8.15 광복절 비대면 그랜펀더에 신청했습니다. 파우젤은 코오롱 제약에서 만든 운동전 섭취하면 좋다는 꾸롱삼 유통기한도 귀니까 제가 다시 도전하는 그랜드 슬램 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범표는 안중근 의사의 손토장과 유관순 열사가 투옥 중에 남긴 말을 인용하여 건공감리로 디자인이 만들어졌는데 그동안 다녀본 마라톤을 포함한 5.18 또는 8.15 관련해서 배번호 중에서는 진심 최고입니다. 이건 아까워서 바로 완주 배번호표에 붙여놔야 될 것 같아요. 시중가 2만원대 캠핑 선전등 이건 사실 기대를 안 했는데 5핀이지만 그래도 충전형이구요. 생각보다 밝고 조절이 가능해서 오히려 좋았습니다. 태극기는 분리가 된 상태에서 오는데 이건 제가 꽂았는데 이런 내공도 같아. SNS에 태극기 이벤트도 있는 것 같으니까 한 번쯤 참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색상은 랜덤하게 배송이 되나봐요. 하지만 저는 다행히도 화이트. 안그래도 작업실이 너무 더운데 이거 있으면 그나마 좀 버틸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 처음 사용해보는데 운동 중에는 좀 목에서 떨어질 수가 있겠더라고요. 운동 중에 착용은 못하겠지만 가벼운 이동이나 실내 작업에서는 괜찮을 듯 합니다. 8.15 기념 배지를 포함해서 8.15 태극 스워드 메달, 물론 1945 8.15 광복이 되기까지 희생 대신 숭고한 영웅분들을 상징하는 것과 광복이라는 글자 각인뿐만 아니라 아이런 자체에서는 매 대회 때마다 의미 있는 메달을 만드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좋더라고요. 저번 5.18 메달은 특히나 너무 제 취향이라서 사실 그랜드 완주, 그러니까 그랜드 슬램 완주한 메달보다 애정합니다. 비대면이기에 뭐 인증 후 인증서까지는 받아볼 수 있는데 이건 대한제국 애국가 악보를 모티브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정말이지 배송료 포함해서 총 38,000원이라는 구성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푸짐한데 심지어 참가비를 통해서 기부까지 가능해서 이런 점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아직은 제가 연말 연초 아프면서 또 이번 장마로 좀 피해를 조금 입어서 전체적으로 영상이 조금 밀려 있어서 다른 대회를 나가기는 어렵지만 올해는 아직 한글날 독독 이렇게 두 번 정도 이렇게 비대면 대회가 더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나 시간이 허락한다면 접수할 예정입니다. 5.18 때는 그냥 가까운 평지만 달렸는데 너무 배고프고 길이 조금 재미없어서 이번엔 일부는 운동으로 나머지는 조금이나마 경치 또는 국밥이라도 맛있는 곳 가서 먹을 수 있는 코스로 달려볼까 합니다. 내년엔 이렇게 조금씩 체력도 올리고 다이어트도 해서 자전거 길이가 추가될 예정인 자전거 4대강 북두정주 그랜드 슬램을 조금 더 경쾌하게 경치도 즐기면서 조금은 빠르게 다녀와 볼까 합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또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가성비 기사 때 가다 되었습니다. 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